진짜 두부 다녀올게. 귀여워. 안녕 방울이들 소리예요. 오늘은 소울메이트라는 제가 란제리 업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키니 촬영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비키니 출장 가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떨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 가고 싶었던 이태원에 몬드리안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촬영하는 이번 기회에 가게 돼서 뭔가 떨리네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는 한번 호텔로 가볼게요. 호텔 가는 겸 여러분들한테 호텔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럼 가볼까요? 호텔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짠! 나 혼자 여름이죠? 나 혼자 여름이야. 아내가 진짜 뭔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쁘죠? 가까운 데 있었다니. 이거는 우리 짐이에요. 짐만 보면 누가 여행 온 느낌? 오늘 촬영한 렌즈는 착용한 렌즈는 렌즈베리 제품의 실루엣 그레이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에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 촬영할 원피스들. 따뿡. 이제 옷을 다려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챙겨온 제품인데 스위스 프리미엄 다리미로 로라스타에서 출시한 핸디형 다리미래요. 휴대용으로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 오, 잘 펴져요. 짠! 저희는 촬영을 마치고 아니 마치진 않았고 중간에 좀 쉬고 있어요. 수영장도 가서 촬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영장이 예쁘지가 않아서 조금만 쉬고 이제 밤 촬영하려고 해요. 이제 밤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보 나왔다!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끝난 거 맞죠? 저희는 맛벌에 맞춰서 엽떡을 시켰어요. 너무 예뻐요. 우리 소리 일도 너무 잘하고 실제로 보면 약간 사람 아니고 진짜 인형 같아. 안녕. 짠, 드디어 엽떡이 왔어요. 밀가루에 효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엽떡까지 다 먹고 내일을 위해 찍고 잘 거예요. 촬영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물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짠. 어제와 이렇게 다른 모습 무엇? 출장이 끝나고 급하게 아침에 조식을 먹고 이제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너무 뭔가 정신이 없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정리의 달인이라고 옷장을 정리해주시는 분께서 힘내라고 기프티콘을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 커피랑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잘 먹겠습니다. 보고 있나요? 정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출장이 끝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짐 정리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생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늘은 제가 울산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에요. 이제 SRT역으로 갈 거예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어서 잘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럼 저번에 못다한 브이로그 2 이제 할게요. 지금 SRT를 탔어요. 제가 촬영 전에 다리가 부어서 오늘 이렇게 압박 스타킹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걸 하고 있으면 다리 붓기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 저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도착했어요. 잠시 시간이 남아서 화장실에서 메이크업 후딱 하고. 아니 울산 저희가 풀빌라를 가는데 글쎄 대표님이 주변에 배달 음식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울산역에 있는 던킨을 들려서 간식 좀 사가려고요. 방이 떨어지면 힘들 것 같아서 간식을 사가겠습니다. 간식거리를 사고 저는 택시를 불렀어요. 잡혔다. 택시를 불러서 이제 울산 풀빌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는 울산이라 기분이 좋아요. 날씨 진짜 좋아요. 풀 도착했어요. 짠. 오자마자 이렇게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니, 어제부터 갑자기 꽃샘추위라 그래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추워서 지금 자켓 거꾸로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여러분? TMI인데 오늘 제가 착용한 렌즈는 뭐였지? 렌즈벨이었나? TMI 실패인가? 렌즈는 실루엣이었어요, 이름이. 올리브 컬러. 빨리 촬영 끝나고 놀고 싶다. 이거는 알약은 내유산균, 바르는 소리카. 식염수당. 대표님 챙겨주신 거. 대표님 잘 마실게요. 짠! 짠! 빨간 머리 앵갔죠? 응!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우와, 벌써 밤이 됐어. 7시까지 촬영을 끝내고 이제 대표님이랑 편의점 가서 음식 좀 사려고요. 아침보다 완전 너무 헬쑥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촬영 재밌게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워요.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매콤 껍데기랑 김치랑 사왔어요. 맛있겠다. 여기는 밤에도 엄청 운치있고 예뻐. 운치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뭔가 발리 느낌이랄까?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제 8시인데 남은 옷은 하나쯤. 이거는 저의 액세서리랑 대표님의 액세서리를 합쳤어요. 촬영 소품으로 이렇게 챙겨왔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어디 출장 가거나 이럴 때마다 챙겨 다니는 건데 진짜 필수인 효소 있죠. 비키니 촬영이라서 그런지 뭔가 더더 중요한 제품이에요. 효소 라이너. 예쁘죠? 이거랑 종합 비타민이라고 먹기 좋게 이렇게 한 번씩 포장이 돼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광고 아니고 내 돈 내 산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무슨? 짱. 나 무서워. 촬영이 끝났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12시 2분. 우와. 맛있겠다. 어, 뜨거. 조심히 먹어, 천천히. 여러분, 현재 시간이 3시 50분이에요.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수다가 너무 길어졌어. 역시 여자들의 수다란. 이제 마지막 홈케어. 출장을 오면 팩은 필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완전 시원했어. 뭐야? 내 얼굴? 놀라지 마요, 여러분. 내 얼굴에 놀라는 거 아니지? 이제 익숙해질 때 됐잖아요. 어, 너무 차가워. 어, 너무 지금 달걀 귀신 같잖아요. 지금 무서운걸? 오늘 원래 리주라는 목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귀에 걸 수 있는 팩이 있는데 대표님이 온열 문 마스크를 가져와서 이거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이거는 제 피부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면은 물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에 양보를 하는 걸로.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한테는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압박 스타킹을 다리에 착용하고 자면은 진짜로 다음날 말라깽이 다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10년 가까이 모델 생활하면서 왜 이제 이런 게 나온 건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광고 절대 아니고 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 알죠? 좀 생얼로 말이 많았나?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 다들 잘 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보다 조금 부었지만 컨디션도 좋고 잠도 아주 잘 잤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는 물회를 먹으러 왔어요. 우선은 내가 전화 앞접시 좀 주세요.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요. 예쁘다. 약간 제주도 느낌이랄까? 디저트 너무 예뻐요. 저희는 디저트랑 커피를 시켜서 이렇게 테라스로 왔어요. 맛있겠다. 아, 여러분 밥까지 다 먹고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울산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출장이 끝났어요. 녹초. 그래도 너무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집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원래 집에 오자마자 정리해야지 정말 마음이 편하거든요. 짐이 엄청나게 많죠? 저는 이제 짐을 정리해볼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잘했었다. 두부 잘했었다. 일로.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애기도 만났다. 귀여워.